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숙반 수료 간증을 하게 된 황인무입니다. 저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2017년 싱가포르에 왔고요.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는 유년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독실한 분위기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아주 어릴 적부터 어떻게 보면 반주입식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이게 신앙의 믿음에 대한 지식도 많고는 했지만 크게 뭐 개인적으로 믿음이나 어떤 체험이라 할 만한 것은 없이 관성적으로 교회를 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했었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하니까 읽었었고 이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소위 청년 시절에 소위 말하는 성년 체험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생겼었지만 여전히 내 상황이 힘들 때면 예배, 기도 그리고 봉사에 힘쓰고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서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곳에 제가 이거 오려고 했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 올 거라고 뭐 예상을 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왜 이곳으로 왔는지에 대해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커리어 측면에서도 서울에 있을 때보다 싱가포르로 막상 오고 나서 보니까 평가나 뭐 승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 생각도 작년 한해 동안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살아보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알겠다 하고 따라온 아내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면목 없는 상황이 작년 내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번 성숙반 과정을 하게 되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작년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를 그리고 아내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그 예전과 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였던 것 같고 예전에도 정말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고 듣고 보았던 말씀이지만 굉장히 새롭게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처음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일을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겪으면서 그리고 성숙반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삶의 모습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 신앙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전보다 더 함께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싱가포르로 보내주신 것이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한 단계 저를 성장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